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. 아, 제가 지금 눈물이 좀 나는 게 한동안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또 이 오늘 선택하신 노래가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를 또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메어져 갖고 아 오늘 지금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처음 들어봤어요. 어머님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전에 방송국 그 전속 가수 생활하셨어요? 네네. 62년도에? 62년. 아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노래를 참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네, 그때부터 정말 활동을 쭉 했더라면은 지금 가요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시청자, 연세에 시청자 여러분 예.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그 연륜에서 묻어나는 정말 그 빈틈없는 그리고 연세에서 어쩜 저렇게 목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? 그 제가 봤을 때는 연구 대상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, 너무나 황홀하게 무대를 참 즐겼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의상 전담 우리 진미령 씨 76세에 이런 의상을 입는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정말 관리 잘하셨고요. 오늘 저는 너무 멋진 의상을 입고 오셔서 저희 실버스타 코리아에서 원하는 가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저 꼭 건강하세요. 네. 건강하시고 노래 오랫동안 부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유현상 씨가 세상을 떠나도 부모님 생각에 눈물 흘리시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셨던 거 보죠?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난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던 우리 이인자 씨 무대. 자, 이름은 이인자지만 오늘 정말 1인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과연 판정단들은 별을 몇 개를 눌러줬을지 보겠습니다. 다섯 개 모든 별이 불이 켜졌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정말 오늘 저렇게 다 정말 훌륭한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꿈만 같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또 별을 다섯 개 주시니 저 앞으로 노래하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요 우리 이인자 씨의 무대를 통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